내 무대의 주인공은 나, 내 인생의 셀럽은 나, KBS 슈퍼 콘서트.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의 숨겨진 실력을 만나보는 유튜브 KBS 교양 채널 KBS 슈퍼 콘서트. 자, 오늘 주인공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일단 자기 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올림픽 총연출가를 꿈꾸는 엔잡러 래퍼 XQ 최경규입니다. 연출가를 네, 꿈꾸신다고요? 맞습니다. 엔잡러, 뭔가 다재다능한 그런 엔잡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뭔가 이 무대를 다 잡아먹겠다, 씹어먹겠다 이런 뭔가 그런 의지로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슈퍼콘서트에 출연한 이유가 또 20년 뒤를 내다보고 인지도를 뭔가 쌓기 위한 어떤 그런 초석이라고 보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면 그것도 그것대로 좋겠지만 일단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제 의지를 보여주려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루려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다짐을 하고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부모님은 그래, 잘하고 있다, 잘해 이렇게 또 토닥토닥 해주시나요? 부모님께서는 예전에는 저희 집이 대부분 이과 쪽 공부를 많이 했어서요. 예전에는 그쪽 공부를 좀 원하시기는 했지만 제가 다른 쪽에도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응원해주고 있고 노래 실력을 제가 몰라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그 실제로 노래 듣기 전에 좀 맛보기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아나운서시잖아요. 네. 그 발음 연습할 때 뭐 예를 들어 간장 공장 공장장 이런 부분 많이 했죠. 예, 저도 그 노래 부르기 직전에 네, 발음이 안 꼬이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몇 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 저와 배틀을 하겠다는. 오히려 진검승부가 되지 않을까. 한번 아나운서 도전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문구 몇 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왜? 네. 잠깐만, 난이도 중이 그럼요. 있고 난이도 하가 있고 난이도 상이 있는데 연습으로 아주 쉬운.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먼저 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 다시 해볼게요. 다시.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중으로. 예. 내가 그린 길인 그림은 목이 긴 길인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길인 그림은 목이 짧은 길인 그림이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와. 저도 한번 해볼까요?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어떤가요? 존경합니다. 근데 너무 잘했어요. 아웃사이더 굉장히 랩이 빠른 그 래퍼 있잖아요. 아웃사이더라고. 네. 그 아웃사이더의 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챌린지처럼 네, 아웃사이더 노래 이제 빠르니까 단순히 그 빠른 걸 따라하는 친구들이랑 그러고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소절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한테 들려주실 거예요? 네. 네 단계로 가장 느린 단계부터 빠른 단계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 위에 나그네.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 위에 나그네.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 위에 나그네.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 위에 나그네. 와! 이까지입니다. 와,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건데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15년 정도. 15년에 또 누적된 네. 그런 연습이 와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경규 씨의 이제 노래가 너무 궁금해지는데 그러면은 경규 씨가 부르는 Friends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꽃길이었으면 해 우리들 새로운 시작이 Yeah. 널 엄습하는 불안감도 이해가 돼서 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네. Yeah. 응원이라도 해볼까 해. We sing it like Yeah we sing it like Hey. Okay I just make the bills huh. 난 내게 전화 걸었지 Yeah 오랜만에 놀러와 like old times 내가 살게 그대로야 우리 집은 똑같은 동네 똑같은 곳에서 살아 remember back in the days 너와 나 매일 같이 돌아다녔던 그때와는 좀 달라졌지 but I don't think it matters 난 그대로 yeah and you said it like 얼마만이야 나도 생각나 아무 생각 없이도 재밌던 그때가 말야 It's been a long year 다 같이 모였던 날이 몇 년 만인지 먼저 연락 줘서 고마워 But I got new job and keys to feed 예전 같이 놀 순 없잖아 생각 없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일이 있어 갈 순 없겠지만 But you have a wonderful night I 꽃길이었으면 해 우리들 새로운 시작이 Yeah 널 엄습하는 불안감도 이해가 돼서 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네 난 응원이라도 해볼까 해 We sing it like Yeah we sing it like So no one told you life was gonna be this way Ay. 내가 누누이 말한 조심하란 게 가끔씩 이 모든 관계가 비즈니스 같아 핸드폰 안 들려 yeah. 이미 서로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아 얘기를 할 수 있는 널 제외하면 남아 내 주소록에 옮길 사람은 얼마 안 남아 요금제 괜히 무리해 무제한함 우린 항상 둘이 앉아서 피자를 먹거나 영화를 보곤 했지 하지만 지금 네가 떠난 소파의 싱크홀 뒤에 걸린 그 그림 그 방 이젠 추억이 됐네 꽃길이었으면 해 우리들 새로운 시작이 yeah. 날 엄습하는 불안감도 이해가 돼서 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네 can. 응원이라도 해볼까 해 We sing it like Yeah, we sing it like All my friends gone right 어디 갈지 몰라 너도 알겠지만 I hate to say goodbyes All my friends gone right 어디 갈지 몰라 너도 알겠지만 I hate to say goodbyes 랩 실력이 아주 상당한데 아니 랩을 얼마나 뭐 연습을 하신 거예요? 보통 수업 시간에 막 예를 들면 고등학생 때 그 국어책 있는데 국어 선생님께서 앞에서 설명하실 때 저는 거기에 리듬감을 넣어서 뭐 예를 들어 뭐 기억 속에 들꽃 이런 거 이제 나오면은 거기 있는 거를 가사처럼 혼자서 막 이러다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진짜요? 뭐 영수증이나 이제 아니면은 음료수 마시다가도 성분표 보면서 연습하고 성분표? 네, 영양 성분표. 뭐, 탄수화물 몇 퍼센트, 당 몇 네. 퍼센트 그거를 랩처럼 한다고요? 네, 그냥 그러고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면 혹시 책 여기 책이 있나요? 책이 있었어. 자, 와 아무 페이지나 열어볼게요. 준비 되셨나요? 괜찮아요? 준비됐습니다. 네, 비트 주세요.
챗GPT로 글쓰기 개선하기. ChatGPT를 사용하여 노래 가사 심의 스토리텔링 향상. ChatGPT를 사용했어 노래 가사 심의 스토리텔링을 개선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영감을 받은 방법은 다음과 같아. 밥 달론에서 영감을 받은 적극 방식. ChatGPT를 사용하여 초현실적이고 예상치 못한 이미지를 생성해. 밥 달론은 초현실적이고 종종 무의미한 가사로 유명했으며 ChatGP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게 되네요. 진짜 이거 그 가사 제대로 안 들으면 그냥 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와. 그리고 또 영수증도 있고 뭐 영양 분석표 같은 것도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근데 영수증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 이거는 있네요. 유자. 네. 비트 주세요. 예. 예. 식품 유형은 혼합음료. Yeah. 정제수, 설탕, 유자, 청진, 농축액. 유자는 국산, 그리고 설탕, 유자, 과즙도 들었지.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없니. 원료 성분에 의해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니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도록 잘 흔들어 드셈. 여기까지입니다. 환불 불가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들리네요. 네, 환불 지금까지는 되는 줄 불가. 알았거든요. 몰랐어요, 저도. 환불 저도, 불가. 예. 영양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빠삭하게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영수증도 가나요? 아, 영수증도 준비가 또 되어 있어요. 와, 자. 비트 주시죠. Yeah, ICE 아메리카노 직원가 3,200원. 원래는 한 4,000원 정도 할 것 같아. 세 개를 구매하면 9,600원. Yeah, 만 원에 세 잔이나 마실 수 있는 아메리카노. 그 밑엔 카페라떼 그리고 카페 오레는 디카페인으로 7,000원이나 해. Yeah, 아메리카노 두 잔 마실 돈으로도 못 사는 디카페인 7,000원. 합쳐서 27,100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영수증에 영양 분석표에 책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직업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그 올림픽 총 연출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멋있다. 감사합니다. 직업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준비된 남자. 아, 우리 최경규 씨. 아니, 그러면 또 한 곡 노래 더 듣고 싶은데 어떤 곡 준비되어 있죠? 다음 곡은 다이나믹 듀오 그리고 팔로알토가 부른 파도라는 곡입니다. 파도. 알겠습니다. 최경규 씨가 부르는 파도 듣고 올게요. Yeah. This is how we live. Dynamic duo and Palo Alto XQ. Yeah. 아무리 헤엄쳐봐도 봐도 제자리라는 걸 I know. Yeah. 부서지는 파도. You know. Hey. 아직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도대체 뭘 하고 있고 또 뭘 하고 싶은지. 내 지루한 하루는 왜 매일 똑같은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남의 놀이하는지. 책임은 내 두팔의 수감. 나 세상 안의 수감. 지겨워 눈 뜨고부터 계속되는 순환. 이곳에 나와 다른 컬러 내게 난 맞아. 조금 빨라 너무 달라. 난 내 맘의 문을 닫아. 이제 불 없이 꺾이는 애 굳었던 최시고지. 목구리 전화대 교대 나를 유혹하는 손짓. 온종일 오직 내일에 대한 고민. 막혀버린 어제를 탓하며 맘을 돌린다. 어제 날 이끌던 건 내 의지와 흥미. 오늘의 날 채찍질하는 건 임박하는 번발 매일 신께 감사해. 내가 천재가 아닌 걸 난 알아. 열등감만이 날 움직이는 걸 난 알아. 어차피 나 헤엄쳐봐도 I know you know. Yeah. 바람에 쓸려와 난 부서지는 파도. I know you know. 아직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누군지 도대체 뭘 하고 있고 또 뭘 하고 싶은지 내 지루한 하루는 왜 매일 똑같은지 무엇이 옳은지 그르지 남의 노래하는지 나 홀로 걸어가는 집 앞에 가로수길 예언이 걸어 마치 내 삶이 자유로운 듯이 속으로 몰래 바래 누가 나를 알아보길 하루 종일 전화기를 마저 누가 날 찾아주길 난 지금 갇혀있어 내가 만든 청춘의 덫에 바닥난 레퍼토리 난 저가는 선대 때려 눈물로 그리워해 눈물로 불을 끄네 어린 시절 내 눈가에 타던 적색의 불을 난 적색의 술을 쭉 들이켜 지금 나 시계줄을 내 손에 잡고 있어 이제 난 나사가 불린 듯 살고 싶어 오래전 내 곁을 떠나간 나고 싶어 난 알아 어차피 나 헤엄쳐봐도 뭘 하고 있고 또 뭘 하고 싶은지 내 지루한 하루는 왜 매일 똑같은지 무엇이 옳은지 그릴지 남의 노래하는지 바람이 살살 부는 밤하늘은 보랏빛 가만히 창밖에 풍경을 바라보았지 나란히 갈라진 가로등 아래 쏟아지는 삶들을 또 화지하나씩 그려놓았지 어른이 되면 내가 영웅이 되어 하늘을 날게 될 줄 알았어 허나 되려 누군가에게 나약한 모습으로 기대어 다보면 넋두리 늘어놓는 게 버릇이 됐어 끝은 끊임없이 움직여 더 빠르게 이상하게 나 점점 더 느려져 가는데 외롭고 슬퍼서 계속 노래를 불렀어 한 발짝 더 물러서서 내 얘기를 들었죠 난 알아 어차피 나 헤엄쳐봐도 우리 최경규 씨 여기 계신 모든 방송 관계자 분들이 우리 최경규 씨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하면서 또 어떤 곡 들어볼까요? 다음 곡은 섀도우라는 자작곡인데요. 본인이 만든 곡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최경규 씨의 섀도우 노래 듣고 올게요.
because of Luke. How many things are certain in our life? Yeah. Have you ever thought of life as a fancy? Yeah. When the light shines, there's a shadow. Where there's shadow, there's darkness. How many things are certain in our life? Yeah. Have you ever thought of life as a fancy? Yeah. When the light shines, there's a shadow. Everything repeats itself if you take a closer look. Take a look, closer look. From day to night until the twilight. Everything repeats itself if you take a closer look. Take a look, closer look. Wow, Shadow. Yeah,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았는데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 했으니까 더 이 노래에 대한 애정이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섀도우 곡은 제가 공부하면서 어떤 내용을 발췌해서 불명확성이라는 조금 심화해서 가사를 써봤고요. 이 곡의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바로 저희가 음원해서 들어도 되는 거죠? 네, 3월 1일에 발매됐으니까. 네, 섀도우 드림스 앨범 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각종 플랫폼에서 섀도우, 여러분 섀도우 한번 들어보시고 아, 우리에게 또 좋은 무대 또 선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또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은 분들께 어떤 영감이 되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KBS 슈퍼 콘서트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최경규 씨처럼 뭔가 나만의 꿈을 펼치고 싶고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BS 슈퍼 콘서트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셀럽이 되고 싶거나 인생 무대를 꿈꾼다면 KBS 슈퍼 콘서트가 여러분의 무대를 응원해. 가서 줄 서 있어 다음 순번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